예쁘다. 이거. 우리가 이번에 악세사리도 같이 할 거잖아. 응. 보면 다 예쁘다. 이런 악세사리. 그러니까 우리가 뮤비 이렇게 출연한 거를 판매해도 좋을 거야. 만약에 나 혼자 쇼핑몰 하면 이런 것만 팔 거예요. 이 큐리사. 난 이거 팔래. 이거는 그냥 편의점 가서 사서 찢으면 돼. 살다 가면 절대 많이 퍼져요. 네. 화이팅! 잘해봅시다. 화이팅! 뭐냐? 화이팅! 이제 오픈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자 모델도 같이 필요하잖아. 나 김태우요. 대형 신인이랑 그냥 잠깐 구준표? 정희를 일단 내일 우리가 찾아갈게. 야 내일 봐. 일명 짐승돌. 내가 말한 바로 대형 신인이야. 안녕하세요. 은정아 은정아 이걸로 너무 가리지 말고 샌드위치가 있잖아.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거기서 본 거랑 집에 와서 천천히 보는 거랑 옷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후회되는 것도 많아. 다 제가 봤다긴. 어머 예쁘다. 한 잔에 못 살. 아 나 이런 게 약하다. 하나 주세요. 여기 나 찾았다. 대박 대박. 어 이건 뭐야? 내가 살 빵가. 우와 예쁘다. 어떻게 입는 거야? 네. 색깔 달라. 이것도 필요해. 스팀 처리님. 이것도 예쁘지? 잘 뽑아. 내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남의 것도 다 했어. 빨리 해. 뭐야? 보라마님 남의 음식 잘 먹어. 해. 진짜 직접 만드신 거야. 뭐야 이거 그때 그 친구의 가디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무슨 낚시하러 간 줄 알았어. 아, 진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돼? 사람 쓰면 안 돼? 우리 왜 이거 지금 숙소에서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러다가 숙소에서 별 짓 하고 있어. 우리 사무실 어떻게 된 거야? 언제 된대? 이거 대충 빨리 정리하고 회의 좀 해보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빨리 회의에 나가자. 우리 말 시작하려고 할 거 없어. 사장님이 거기 앉는 게 낫겠다. 어. 사장님 앉아서 하면 안 되지, 선생님. 내가 쫓아갈게. 여기서 사장님 거제 먹으려고 해. 일어서서 해. 내가 일어서서 하면은 선배가 날 위로 쳐다 올려봐야 돼. 괜찮아, 좋아. 사장님 오라만 보는 거야. 괜찮아, 좋아. 너도 여기 앉아. 너도 여기 앉아. 아, 그냥 써. 아, 좋아. 첫 번째, 사진 촬영. 일단 언니 그게 중요해. 우리 TR닷컴 이제 오픈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만. 옷을 저렇게 사두고서 뭘 우리가 입고 촬영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모델 우리가 해?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중에서 중요할 것 같아. 어떻게 뽑을 거냐면 스타일리스트 우리 중에서 두 명 뽑고 그다음에 모델 할 사람을 두 명 뽑고. 언니 모집 많이 해봤나 봐. 잘 쓴다. 연출 한 명 모집해야겠어. 보람이 난 연출하고 싶어. 그 이유는? 나 그런 거 은근히 잘해. 은근히 잘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네. 소연이는? 나는 모델 빼고 다. 왜? 좀 색다른 걸 하려고 도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나 연출 중에. 나도. 우리가 하는 거 말고. 저는요, 모델 빼고 다. 나는요, 연출. 나 스타일리스트. 진짜? 결국 모델은 다 하기 싫다는 거네. 그럼 나 모델로 이유 선배님을 추천하고 싶어. 나는 박돌선 선배님. 나 송영아 선배님. 나 강현준 선배님. 우리 거 정말 잘해주시겠다. 안되나? 그러면 우리가 일단 다 겹치잖아 하고 싶은 게. 내가 정해줄 텐데. 보람이가 연출해. 왜?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한 가지만 대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그럼
보람이가 은근히 연출을 잘할 것 같아. 아니, 뭐야? 뭐야? 둘이 방 같이 쓰더니. 보람이가 제일 어리잖아. 그래, 언니가 잘할게. 그리고 수현이. 수현이는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아, 뭐야? 보람이가 진짜 뭐가. 이미 없어, 언니. 다 사와. 연출,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하고 싶어 했잖아. 언니야, 난 모델이야. 왜냐면 은정이는 모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야, 난 여기서 하고 싶어. 왜 해야 돼? 그러면 결정이 됐어. 커플룩 우리 하기로 했었잖아. 그래, 우리 보이프렌드 클럽이 있는데. 오. 아, 나 커플룩 하면 나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대. 그럼 한 번만 더 시달리고. 그래, 이왕 시달린 거. 그래. 한 번에 그냥 싹 챙겨봐. 뭐 추천할 만한.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사람들은 약간 좀 빅사이즈로 원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코리안. 저스틴 팀버레이크예요. 누구야? 누구야? 나 김태우야. 아! 야, 너 이 와중에 너 성대모사 한 거냐? 아니, 뭐 힘드니? 하면 되지? 진짜 오빠 해주실 거예요? 전화 꺼두셨잖아. 대형 신인이라고 그냥 잠깐 밑에 살짝 적어주세요. 그룹인가요? 네. 대형 신인. 오, 기대되는데요? 네, 되게 연습생 시절부터 이제 알았던 대형 신인. 네. 다음 소연이는요? 나는 무슨 표? 정일. 이들이 확률이 없어. 확률 차. 인맥 자랑이야. 맞아, 인맥 자랑. 아니야. 이훈아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 없는 걸 어떡해. 질도 좋고 양도 많고 초특급 대형 버라이어티. 너무 길다. 레인이 좀 싫어. 뭐야? 진짜? 보람이는? 아, 보람언니.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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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너 내일 뭐해? 전자죠. 누구야? 아니야, 일단 내일 우리가 찾아갈게. 안녕, 전화할게. 오케이야? 오케이. 일단 내일 갈게. 내가 다행이다. 소연 언니가 나랑 그렇게 승했어. 그러면 버니한테 해볼게. 이름, 이름 너무 정직하게 해놨다. 조건. 여보세요? 와, 보니. 우리가 이번에 커플 사진을 찍어야 된다. 남자 모델을 섭외해서. 여성복도 생각했으면 여성복도 생각했으면 괜찮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완전 예상할걸? 그러니까. 야, 널 위한 옷들 정말 많이 준비돼 있어. 네, 미안하지만 아실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그래요. 네. 아, 네.